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자리 가운데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박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대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이루어질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주나의 구원의 신이 주나의 구원의 신이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받으셨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춤추리 다치 나 그 소리 외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슬픔 밝으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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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로 춤추게 하시는 분, 우리로 손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앞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지금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반석 삼고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향해 내뻗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우리 박명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로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 모든 시간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삶이 주인이 되어 추석 명절 온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거룩한 주일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소망 갖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걱정과 근심, 염려로 불안한 시기에 믿는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는 저희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영과 육 강건케 하시고 맡겨진 모든 사역을 하나님 뜻 안에서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지교회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고 사역하게 하시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학교와 가정에서 학업 중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생이라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어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꿈과 꿈을 마음껏 펼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 준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쉼과 안식으로 평온하게 해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어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박명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선생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 박명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큰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추석 명절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먼 친척들과 함께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명절 뉴스를 보니까 가족 간에 이제 흉기를 휘둘러서 서로 다치게 하고 또 죽게 하는 그런 큰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화목해지고 더 사랑으로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 간에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1852년 4월 10일에 미국의 한 시민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라는 곳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군함을 보내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이제 운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 사망한 사람의 그 유해가 미국 뉴욕에 도착했을 때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그 부두에 몰려들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국무위원과 수많은 국민들의 그 환영 속에서 운구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유해길래 그토록 미국의 온 국민의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주인공은 어떤 정치가나 어떤 장군이나 대단히 큰 일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국의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가 작사한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곡이 어떤 곡인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예, 함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곡의 원 제목은 Home Sweet Home이라는 그런 곡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으로 잘 알려진 곡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가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 곡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온 국민의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이 있는 곳, 가정이 바로 모든 행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고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가장 최소의 단위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평안해야 또 교회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또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많은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깨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죠.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원에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해충도 잡으면서 그렇게 잘 가꾸어야지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왜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것은 이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그냥 어쩌다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이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본 적 있나요? 예,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실 포도나무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나무가 아니죠. 키도 작고 또 가지도 가늘어서 사실 보면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품 없는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포도 열매가 열립니까? 예, 시골에 한 그 포도나무는 13년 된 포도나무가 있는데 무려 4천 송이의 포도 열매가 그 맺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유명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열매의 복을,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대단히 오래 사는 나무로 유명한데요. 이것은 건강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쥐죽은 듯이 조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저희 집에도 그 아들, 딸이 있는데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밑에 집에 참 민폐를 끼쳐서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죠. 여러분들의 웃음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번성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성의 복은 그냥 우리 대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손 대대로 이러한 번성의 복이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들도 배워야 합니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나요? 참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는 더 이상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께 우리 집도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함께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가정예배를 여러분들부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렇게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이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서로 오손도손 교제하는 이 모습, 얼마나 행복한 그런 모습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의 이러한 행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 수고라는 것이 바로 일을 하는 것이고 노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 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생애를 할 때에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면서 사역하는 데 전념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일하는 것이 힘들고 또 불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신성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밀레가 그린 이 만종이라는 그림 다 아시죠?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이 농부 부부가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이 경건한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참 이 그림 속에는 세 가지의 신성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성함이요. 또한 두 번째는 가정의 신성함이고 세 번째는 노동의 신성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가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죠. 과거에 이제 농경사회 때는 열심히 노동을 하다 보니까 뭐 비만이라든지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당뇨와 같은 그런 질병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그런 시간보다 앉아있거나 쉬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비만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그런 병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이 많이 먹고 늙어서 병들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젊음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은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공부죠. 예, 공부도 참 큰 노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예, 배가 고프죠. 머릿속에 이 CPU가 돌아가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많아서 이제 배가 고프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부라는 것이 참 큰 노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 이 공부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시편 아까 읽은 128편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시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하반절부터 6장에 걸쳐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둘 다 사랑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결실로 세워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의 사랑의 결실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사랑이 빠지면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사랑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가족끼리 함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함께 있으면서 사랑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서로 싸우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가만히 아무 노력 없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다투고 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지만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서로를 사랑하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부모님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께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께 칭찬을 받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의 이웃을 또 나아가서 저 멀리 있는 선교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겠죠. 가족 사랑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먼저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몸 대신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열심히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이 공부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한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로서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가정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응답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또한 반주로 미디어로 섬긴 많은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그 가정들과 교사들과 모든 민족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배를 빨리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속히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만나는 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